안녕하세요. 예, 김선민입니다. 아, 한 1년 만에 다시 강의실에 다시 왔는데요. 제가 원래 한 25년 전쯤에 변리사 화학을 강의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편입이 또 생기고 의학대, 의대, 치대, 약대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국가에서 도와주더라고요. 미트, 디트, 피트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의를 한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작년에 제가 그쪽을 그만두고 그냥 쉬던 차에 이 학원에서 변리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어떻게 했네요. 그래서 다시 25년 만에 다시 변리사 쪽으로 컴백했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고요. 1년 만에 다시 또 이 강의실에 한번 서보니까 약간 좀 떨림도 있고 그래서 긴장감도 있고 또 기대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화학인데요. 여러분들은 비중이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민법이나 특허법 이런 거 하셔야죠. 이런 거 해야 되고 뭐 화학이나 자연과학 쪽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요건 이제 요번 테마 특강은 유기화학이고요. 요번 강의가 끝나고 이제 일반화 강의가 넘어갔었을 때도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화학은 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학이 있어요. 그냥. 그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봤습니다. 한 20년 거를 쭉 풀어봤죠. 풀어봤더니 제가 약 한 30년 전쯤에 변리사 시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차는 붙었는데 1차는 뭐 한 3개월 하니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는 변리사 시험에서는 1차는 시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또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예, 당시에는 좀 문제가 되게 쉬웠고 그랬습니다. 1차는. 20년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유기가 크게 또 오리지널 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광학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구분이 되고 여기서 시험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56, 57, 58의 기출문제는 두 문제였고요. 그 전에는 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애는 뭐 한 네 문제가 출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도저히 버릴 수는 없죠. 이걸 버리고서는 뭐 고득점을 바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딱 합격하는 성적을 원하실 텐데 그 합격하는 성적을 도달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그 두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쉽습니다. 유기화학을 전공하거나 내지는 화학과로서 학교에서 유기화학을 공부했던 수험생이라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뭐 문과라고 할지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생소해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뛰어들기가 만만치가 않은 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테마 특강으로 4회를 한번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를 두 문제 확실히 잡고 갑시다. 이거예요. 두 문제는 무조건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응용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을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걸 갖다가 적어도 한 번쯤 복습은 해줘야 되겠죠. 한 번도 안 한다 이거는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약간 묵혀놨다가도 뭐 까먹을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정도 보고 한 세 번 정도만 시험도 임박해서 한 번 더 보고요. 예, 이 정도의 노력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예, 그 정도는 믿고 그 정도만 해주시면 두 문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담은 못합니다. 확실하게 한 문제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문제는 만약에 반응이 나오면은 이건 못 맞춥니다. 반응까지 만약에 유기화학을 공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유기화학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비효율적이고요.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반응 나올 것만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걸리면 다행이고 안 걸리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항에서 8개가 뜨더라고요. 이 중에서요 두 문제는 못 풉니다. 두 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자면 화학을 웬만큼에서는 못 풉니다. 화학의 화학과로서 화학의 감각이 대단히 좋은 학생이거나 내지는 응용력이 있는 학생일 때는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응용력까지 배양하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화학의 최소한 3개월 내지 5개월은 화학만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굳이 뭐 꼭 다 풀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로 삼는 것은 요거 두 개 정도 제낀다고 보고요. 여기 여섯 문제하고 요거 두 개 해서 합쳐서 8개. 최소 8개는 잡도록 하자 이겁니다. 8개는 뭐 화학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신 분은 담아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화학에 대해서 감각이 있거나 화학을 해본 적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담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므로 8문제 정도는 확보하고 갑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부터 한 요건 4회 그다음에 그 일반화 강의가 한 뭐 16회인가 18회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것만에 그거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그다음에 복습은 한 번쯤만 쫓아와 주셔야 되고요. 네, 들으신 다음에 이해됐으면 과감하게 좀 외워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복습만으로도 충분히 8개는 확보하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25년입니다. 미트리트에서 뭐 전체 학원 전체 전강사를 통틀어서 저보다 수험생이 많았던 선생님들은 없거든요. 말하자면 뭐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일타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은 시간을 공부해도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기화학만 아니 뭐 화학만 예를 들면 뭐 3개월, 4개월 하십시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강의 한번 듣고 복습 조금만 해주시고요. 복습 조금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릴 만할 때 한 번만 더 봐주시고요. 막판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8개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그리고 화학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10개를 담아줄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기대하지 말죠. 한두 개는 틀려줘야 예의잖아요. 그 정도는 틀려주고 그 다음에 요즘엔 뭐 커트라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연과학개론이 뭐 변리사님한테 듣기로는 70점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옵니까? 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과락만 넘어가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작전이 지구과학만 하고 들어갔거든요. 생물하고 물리를 포기했습니다. 생물하고 물리를 아예 안 해버리고 화학은 당연히 담았고요. 예, 지구과학에서 6개만 딱 맞추고 나머지 일자로 쫙 긁으면 됩니다. 예, 과거의 제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과학개론의 공부 시간을 전혀 할애를 안 했죠. 예, 그랬던 과거의 제가 참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최소한 이 정도를 공부를 해주시기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단순하게 외울 거와 그 다음에 요건 이해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구분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에서조차도 거꾸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이해하는 부분에서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